하위권 탈출을 위해 승점 석점이 절실한 두 팀이 만납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8라운드 서울시청과 보은상무의 맞대결 서울 상암보조구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금호섭입니다. 양팀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유영실 감독이 이끄는 서울시청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뉴지스 골키퍼 서현숙, 김미연, 목승현, 심서현, 장윤서, 김소희, 한채린, 이수빈, 백도회, 박은선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이어서 원정팀 보은상무의 선발 라인업도 소개해드리죠. 이미연 감독이 끌고 있습니다. 하지 골키퍼 박효나, 송다희, 한아름, 권한을, 김민진, 박예나, 신효정, 문진서, 최다경, 이정민 선수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예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남색 상의 유니폼이 서울시청, 화면 왼쪽에 빨간색 상의 유니폼이 보은상무입니다. 이수빈의 좋은 플레이, 김소희가 박은선 쪽을 바라봤는데요. 터치 이후에 박스 안쪽까지 태클 한번 피해냈고 오른발 슛! 하지 골키퍼 선방이 나옵니다. 1차적인 패스 선택지를 가져가주면서 스루 패스 잘 넣어줬어요. 그대로 오른발 슛! 골대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문진서의 슈팅. 한채린 등 맞고 묘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패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이정민 그대로 박스 쪽까지 진입해보는데요. 오른발 슈팅. 골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다행히 보은상무 입장에서는 실점이 되진 않았었고 근데 이 패스 정확하지 못했어요. 그대로 넣어준 공인데요. 김민진의 수비 따내는 과정 휘슬 불리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허슬 플레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내줬어요. 한채린인데요.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침투해보고 있는데요. 이 패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백도의 크로스 올라갔고요. 살짝 머리에 스쳤습니다. 박은선의 아쉬운 헤더. 스로인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빠르게 던져줬어요. 박은선 그대로 터치하면서 박스 안쪽 한채린에게 크로스 연결. 하지만 이 크로스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슈팅. 김소희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 아쉽게 골대를 맞았습니다. 문진서 다시 이정민 오른쪽 박현아에게 박현아 돌파슛 한번 잡았고 그대로 왼발 슈팅. 뉴지스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합니다. 서현숙이 준비하는 서울의 또다시 브레이킥입니다. 박스 안쪽에 동료들이 많은데요. 올려준 공 헤더 뒤로 올렸고요. 박은선이 아쉽게 슈팅까지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지 골키퍼가 또다시 충돌을 입은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도 김소희가 좋은 돌파 보여줬습니다. 이거 연결이 됐고 그대로 슈팅 시도 수비 맞고 굴절. 백도회인데요. 그대로 오른발 슈팅 높게 떴습니다. 그리고 이 백도회 선수의 슈팅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8라운드 서울시청과 보은상무의 맞대결 전반전은 스코어 0-0 그 어떤 팀도 득점하지 못한 채 균형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예람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서울시청, 화면 오른쪽이 보은상무입니다. 한채린 리턴 내줬고 중앙쪽 크로스인데요. 뒤로 오른 공 유영아 따라가고 싶대요. 살짝 벗어납니다. 김미연의 프리킥 전방 쪽으로 헤더 뒤로 올렸는데요. 이 공이 그대로 세요. 6탄 방어에 막힙니다. 너무나 아쉬운 기회를 무산시킨 유영아. 경기는 서현숙의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먼 쪽인데요. 골키퍼 펀칭 세컨볼 그대로 발로 건드렸고 다시 한번 수비 박은선. 이 공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 선수 크로스 다시 한번 수비. 네, 지금은 거의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였는데요.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판정. 다시 한번 공이 연결됐어요. 박스 안쪽에서 유영아 내줬고 그대로 슈팅 시도 옆구멍으로 때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나가지 않는 공. 헤더 권하늘이 따라갔습니다. 그대로 왼발 슈팅 시도 높게 떴습니다.
오, 그리고 슈팅하는 과정에서 네, 근육 쪽에 조금 무리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선 원터치로 잘 내주었습니다. 김소희에게. 김소희 동료를 천천히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른쪽 이혜은을 바라봤습니다. 다이렉트 크로스 박은선 헤더. 어우, 그런데 지금 득점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부심에 오프사이드 선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도 박은선의 위치 선정이 너무나 좋았었기 때문에 헤더가 절묘하게 들어갔었거든요. 와, 이 골이 취소됐습니다. 박예나 김민수까지 연결.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이 크로스 뒤로 올랐고 그대로 슈팅. 아하! 아쉽게 임팩트가 실리지 않았던 권다은의 슈팅. 스루 패스 이정민 쪽이에요. 두 명과의 몸싸움 이겨냈고요. 그대로 치고 들어가면서 슈팅 시도 접었고 그대로 다시 한번 슈팅! 골! 보은상무 이정민이 해결해줍니다. 스코어 1대0. 사실 여러 차례 양 팀에서 모두 아쉬운 기회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승부로 종료되나 싶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정민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리그 다섯 번째 득점을 신고하면서 팀에게 1대0 리드를 안겨준 이정민. 전방을 찾고 있습니다. 로빙 패스 잘 연결됐어요. 유영아. 유영아 그대로 아크 쪽. 다시 한번 유영아 치고 나가면서 오른발 슈팅인데요. 마지막 세컨볼. 교체 출전 장유빈 팀의 히어로가 됩니다. 스코어 1대1. 그림 같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유영아의 오른발 중거리 슈팅. 골대 맞고 나왔지만 장유빈이 세컨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팀에게 천금 같은 동점골을 안겨주면서 교체 출전하자마자 승부의 균형을 다시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장유빈 발에 닿았던 공 그대로 높게 뜹니다. 그리고 그 슈팅과 함께 양팀의 모든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8라운드 서울시청과 보은상무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1대1로 양팀이 승점 하나씩을 나눠 가집니다.